네, 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오늘은 114주년을 맞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들의 존엄성과 여성 노동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이런 날, 이 제주의 해녀 소식을 전하게 돼서 참 뿌듯한데요. 이 북촌 해녀들과 특별한 물질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야, 물색도 진짜 예쁘고. 저게 다르더구나. 이건 찍어야 돼. 길을 비껴라, 교 한 몸 나가신다. 예이. 길을 비껴라. 아니, 귀한 몸이라고 하시더니 누구예요? 여기 있습니다. 귀한 몸? 바다 물빛도 고운 마을 제주시 북촌입니다. 멀리서부터 바다 내음, 봄 내음이 가득 느껴졌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전 오늘 해녀분들 만나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물질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뭔가요? 예, 이거 우리 제주도 사람은 네. 멈이라고 합니다. 뭐? 저 앞에 보이는 섬이 다려도입니다. 오. 예, 다려도에 우리 배 타고 나가서 작업을 하는데 이건 한 2, 3일 전에 해다 놨다가 예, 이거 건조하는 겁니다, 이거. 제주 바다의 봄을 알리는 모자반, 2, 3월 봄의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수확하는 해초인데요. 채취해서 말리고 또 손질하고 이 정성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촬영하면서 여기저기 바닷가를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몸 작업하는 데 거의 처음 봤어요, 진짜. 물이 좁니다. 딴 데보다 물빨이 세가지고. 예, 물빨이 세면 근데 물질하기 힘들잖아요. 예, 힘듭니다. 제일 나쁠 때, 나쁜 날, 오늘. 봄 잡으러 갔다가 동북으로 흐를 수 있어. 봄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들어가면 사람이 저 흘러버려. 물살이 얼마나 세면. 왜 오늘 온 거야? 그러니까요. 오늘 몸 캐면은 인정. 아, 해녀로. 해녀로 인정. 북촌리 해녀 50여 명 중에서도 모자반을 채취하는 팀은 따로 있다고 해요. 이 상군 중에 상군 해녀만 채취하는 모자반.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모자반 작업소에 따라 나섰습니다. 와, 이 북촌리의 보물섬 다려도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아, 예쁘네요. 네, 이곳이 모자반 군락지입니다. 물살이 세다는데 괜찮겠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바다가 맑고 깨끗한지 물과 모래와 바위가 제각각 빛깔을 뽐내며 눈이 부십니다. 아,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네. 하지만 물살이 너무 세서 잠수하기는 쉽지 않고 눈앞에 해초들은 넘실대는데요. 아, 이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이 많은 해초류 중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어떻게? 아, 해녀 회장님과 삼촌들은 입수하면서 바로 직진. 이 모자반만 골라서 캤는데 어찌나 대단하신지요. 이 전 도무지 이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저도 다 똑같아 보이는데요? 제 눈에도요. 여러 갈래. 한 가다. 같이 물에 서는 이렇게 있을 때 찾는다. 모르더라. 낯끝 쪽으로 가리키는 모자반. 자, 이 바닷물 속 특별과일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참 모자반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 과연 맞을지. 성공인가요? 인가요? 이거는? 아, 이날 완전 인정받았습니다. 그 등북? 아, 근데요, 이 반은 모자반, 이 반은 등북이네요. 마을바다 봄 소식 전하던 모자반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거센 물살에 치면서 만나는 귀하신 몸, 이 모자반. 이제 제주섬에서 이 모자반을 채취하는 곳은 이곳 북촌리 다려도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귀하신 몸이에요. 네. 모자반은 금세 옷자라버려서 제때 수확하는 게 중요한데요. 올해 북촌리 모자반 품질이 정말 좋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좋죠. 도시 요게 굽이 보면 고물줄처럼 생겼어. 아,
이게 이게 고무줄처럼 생겼어. 아~ 그냥 모르는 사람은 요거 봐서 해오면 돼. 한 번 더 들어가면 이제 알아줄 거다. 아~ 찬 모자반 가득 싣고 돌아오는 길. 제주에서 모자반은 옛날부터 몸이라고 불리며 다양한 음식으로 사랑받아 왔는데요. 많이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예. 따뜻하게 국 먼저 한 사발. 예. 제주 몸국인데요. 진짜 추운 바다 떨면 떨면 이런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잖아요. 예. 푹 삶은 돼지뼈 국물에 모자반의 환상적인 궁합. 이 국물에 구수한 것 같고 이 몸에 네, 해조류가 들어가는 시원함에 이 톡톡 터지는 이 식감까지 어우러져가지고 아니 몸보신 이만한 게 없겠는데요? 모자반 초무침인데요. 와. 달콤 새콤 탱글탱글 입안에서 봄이 팡팡 터집니다. 먹고 또 먹어도 맛있는 모자반전. 바자도 잘 지키고 모자반도 잘 캐고 이 맛있는 모자반 음식까지 북촌이 해녀 삼촌들 정말 최고입니다. 정말 옛날에는 귀해서 아무 때나 먹지 않았어요. 지금도 너무 귀한데. 지금은 옛날처럼 물건이 안 나요. 많이 안 나니까 또 그런대로 또 이것이 더 귀해. 옛날도 귀하고 지금도 귀하고 제 몸도 귀하고 이 북촌리 모자반이야. 영원하라. 청정바다 북촌리에서 해녀들의 땀과 정성으로 만나는 참 모자반 봄 소식. 지금까지 제주였습니다.